안녕하세요. 예스 행복 TV. 주말 아침 산길 출근하면서 인사드립니다. 예스 행복 TV 운영자 양기영, 토요일 아침 인사드리면서 새소리와 꽃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. 계속 이 길을 걸어오면서 꽃이 피었을까 하고 이 지금 개나리꽃 군락지 시민운동장 둘레길인데요. 뒷길인데 개나리가 이렇게 지금 피고 있습니다. 네, 지난 목요일에는 제가 매화꽃이 피는 것을 전해드렸지만 오늘 아침에는 개나리 두 송이가 지금 이렇게 피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또 새소리와 물소리와 바람소리와 함께 산으로 걸어서 출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자, 영상이 잘 나오는지 한번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. 자, 오늘 아침에는 지난 아침에는 시원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조금 쌀쌀합니다. 네, 된서리가 땅에 맺혀 있는 거 보니까 오늘 아침에는 좀 차가운 것 같아요. 느낌도 푹푹 나고. 자, 꽃은 피었지만 날씨는 겨울 날씨고, 예, 새는 그래도 하늘을 날면서 노래를 부릅니다. 자, 이곳이 이제 개나리가 피게 되면 엄청 예쁜 길이기도 합니다. 네, 딱 개나리 두 송이가 발견이 되었어요. 그리고 나무 가지가 서서히 색이 달라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아마도 꽃을 먼저 피우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 같아요. 네, 여기는 얼음이 얼었습니다. 얼음이 상당히 얼었습니다. 어찌 내가 더 아픈 걸까? 우는 건 당신인데 함께 했던 시간들이 주말에는 아무래도 여유가 있지요. 덜 바쁘지요. 네,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여름 같기도 하고 가을 같기도 하고 봄 같기도 하고 이렇게 겨울에도 사철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게 자라고 또 자신을 멋지게 이렇게 뽐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.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쉬던 몸 장기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느라고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면 호흡이 평소보다는 가빠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. 이렇게 산에 갔다 내려오면 옷을 털고 먼지를 털고 지나갈 수 있도록 컴프레셔를 설치해 놓고 편의시설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환경을 이렇게 잘 해놓은 나라가 몇 나라나 될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
네, 오늘도 옆길보다는 큰 길로 가도록 합니다. 네, 아침에는 유난히 까마귀 울음소리가 크게 들리는 아침입니다. 왜 그럴까요? 주말이라 여기 지금 아침에 산행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. 자, 여기 올라서면 1단계 성공. 네, 지금 영상이 잘 나오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. 자, 1단계 성공. 자, 이 나무 사이로 도시가 보입니다. 자, 이 숲 사이로 보이는 저 콘크리트 숲은 이 첫 번째 큰 이 원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시민운동장이 되겠고, 저 멀리 두 탑이 건물이 보이는데 저기는 시청 그 앞쪽에, 네,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보이기도 하고, 예. 자, 이제 또 2단계 도전! 네. 혹시 누가 오셨으면 영상이 제대로 나오는지, 예, 이야기나 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아침에는 누구라도, 예, 바쁘죠? 입도 바쁘고, 손도 바쁘고, 발도 바쁘고, 마음도 바쁘고, 아침은 항상 바쁘다. 네, 이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불타는 열정으로 하루를 태워보는 그런 출발입니다. 네, 산을 오르면서 호흡하기가 쉽지 않은데, 또 거기다가 이야기까지 하는 건 더더욱 쉽지 않아요. 자, 요 좌측으로 가면은 나무 뿌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고, 사람이 가도록 멍석을 깔아 놓은 길로 오늘은 가봅니다. 아주 상쾌합니다. 시작할 때는 어렵지만 1단계를 성공하고 나면 아주 쉬워요. 네 브레인에, 그러니까 브레인에 대해서, 뇌나 브레인이나 브레인에 대해서 어제 그 이문호인가요? 김문호 박사님인가요? 성을 내가 까먹었네. 그 브레인 박사님 하시는 말씀이, 예, 시작이 반이다
그런 말을 어디서 나왔을까 했는데, 예, 일단 카메라를 들고 켤 때, 아하, 그래서 빨리 알고 싶었는데,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켜볼게요. 아, 이거 왜 이렇지? 맨날 그러네. 다시 한번 해봅니다. 하하, 이거 큰일 났네.